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공대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엄마랑 제가 어떤 날일을 칠 것이냐. 마미손 아세요? 마미손 알죠? 집에서 설거지할 때 쓰는 거. 마미손. 아이씨, 유튜버 아닙니까? 유튜버 마미손 모르니까. 안다. 그 내 손. 마미손. 아이 그 안다 그거 유튜버 뭐. 그거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소절만 불러봐봐 생각나는 거. 어쩌고 저쩌고. 제가 유튜브 맨날 보면서 인기 급상승에 있는 거 인스폭스 파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머니? 유튜브 과외 똑바로 안 합니까 숙제? 요즘 마미손이 유행이잖아요. 근데 제가 마미손 랩하는 거 패러디 영상을 그냥 재미로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추석이라서 이거 뭐 구할 데도 없고 이거 저 복면은 무슨 어디를 가야 파는지도 모르겠다. 성인용품 가게를 팔아야 가야 파는 거. 비니 같은 거라도 사가지고 거기라도 구멍 뚫어가지고 써볼라 했는데 구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엄마한테 직접 마미손 가면 만들어주세요. 네, 일로 오세요. 자, 넣어라. 여기에? 예, 넣어라. 어메. 이거 안 들어간다. 이걸로 가면 어떻게 만드는데 제대로 만들어줘. 오늘은 참 파는 가게도 문을 닫아서 아쉬운 딴에 행주를 사왔습니다. 행주로 가면 만든다고? 어, 당연히. 아, 근데 뭔가 이게 약간 재질이 약간 부비식포 같아가지고 약간 그럴듯하다. 채수를 한번 재보자. 이 끝에 한번 잡아봐. 아, 이건 된다. 두 개 겹치면은. 아, 들어간다. 근거리지. 들어간다! 내 머리 큰 거는 다 이거 진짜 부모님 유전이다. 코드크랙. 네, 알지? 엄마 왕의 자수의 왕. 자수? 자수의 왕? 뭐 재짓고 자수하는 거 많이 했는가 보네. 다리 뜯든. 검 좀 씹어. 검 좀 씹어 나와. 응? 엄마 예전에 그거 십자수 학원 다녔잖아. 그렇지. 학원 다녔는데 이 정도 못 만들면은 학원비 그때 얼마 받아 달라 쓰셨죠 그때? 한 500만 원. 십자수 학원에 500만 원 쓰신 네. 켈트 실력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렇지. 저희 엄마가 은근히 이제 다재다능하셔가지고 아, 이제 유치원 교사 자격증 대학교 나오셔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선생님 하시고 헤어스타일 자격증 이제 1,000,000원 주고 따셔가지고 제 앞머리 잘라주시고 이제 십자수 500만원치 2년 배우셔가지고 이제 마미손 복면 만들어주시는 아주 다재다능한 돈 많이 드는 엄마입니다. 피아노 배워가지고 퐁당퐁당도 친다. 못 치는 것 같은데요? 오, 그래도 약간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데? 그래. 어때? 와, 현란한데 나름? 와, 이발 안 와. 다 봤죠, 금방? 오케이. 자, 이제 내 머리에 들어가는 거 한번 써볼게요. 뚜둥! 짜잔! 구멍이 없다. 구멍이 없어.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네. 마미손 아니잖아. 이건 할아비손이잖아. 이런 건 과감하게 뚫어야 된다. 알겠나? 어. 이렇게. 이렇게. 맞아.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이렇게 잘라줘. 오, 그럴싸해. 그럴싸해. 자, 이제 한번 써볼게요. 과연 엄마가 만들어준 마미손 가면은 뚫을지. 뚜둥. 입이 어디 갔어? 아, 좀 올리면 된다. 짜잔. 거꾸로 제 봉선이 안 보이게 뒤집어 주시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진짜 깨끗한 마미손 가면 기념 썸네일 그대로 되고 있어. 자 이렇게 초간단하게 행주로 마미손 가면 만들기를 성공했습니다. 성공!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걸로 열심히 커버 영상 한 편 제대로 찍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난 잘난 자수한 500만 원짜리 들여가지고 요거 하나 만들었습니다.